네, 15분이니까 좀 여유가 있으시죠? 네, 제가 지금 2년째 비대면 연수를 해보니까 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톤을 한톤 높여서 전화할 때도 원래 상대방을 배려해서 한 톤을 높여서 말하는 게 예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의할 때도 이좀 활기찬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좀 톤을 업해서 말하기 때문에 실은 50분 수업에 준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비대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35분에 15분 수업을 하는 거로 하자.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학교에 안 나오게 하니까 너무 수업 격차가, 애들 학력 격차가 심해진다고 모두 나오게 하는데 1시간 수업을 30분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낯선 행동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의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이 있습니다. 6대 낯선 행동.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이떴다, 방잠땡. 이렇게. 자, 이 중에 낯선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떠드는 거겠죠? 네, 떠드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끼는 뭘까요? 네, 채팅창에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교실에 가시면 이런 애들이 있어, 자꾸. 선생님이 뭘 말씀을 하시면 자꾸 이래. 어떻게 한다? 끼. 초성 퀴즈로. 네, 끼어들기 맞췄습니다. 아유, 오늘 곁에 있었으면 저 상품을 꼭 드리고 싶은데, 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끼어들거나 떠들거나 또 요게 좀 새로운 경향인데요. 선생님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게요 경향입니다. 이거는 따 뭘까요? 수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네, 따는 뭘까요? 지울게요. 따라하기 아니고 네. 따로 놀기. 창의적인 답이 많이요. 따로 논다. 네. 애들이 네. 따지는 애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네. 따지기. 그다음에 방은 수업을 방해하는 거. 그다음에 잠자기. 그다음에 학교에 아직 아예 안 나오는 거. 네, 바깥에 무슨 페인트 공사를 하는지 소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문 잠겨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도장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 그런데 끼 여기는 어떤 제가 이제 아이들 선생님들께서 자꾸 애들이 말 끼어들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 하느냐. 첫 번째 원칙은 1교시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뭐 자꾸 말을 걸려서 그럴 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한다? 네. 그렇죠. 예. 이게 못본척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반복이 돼서 뭐 심지어 조금 센, 좀 우울한 아이들은 선생님 왜제말 씹으세요? 이렇게까지 도전적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자꾸 끼어들 때. 제가 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아이가, 근데, 나름대로 또, 뭐, 머리는 그, 정상인데, 그, 자꾸 질문해서 관심 받으려는 애가 있어서, 제가 문구점에 가서, 이거, 수첩을 한건 사다가, 볼펜하고 수첩을 하나 사다가, 걔한테 이렇게 줬어요. 야. 너는 그 질문이 참 창의적인데, 그거 질문하고 나서, 그 질문하고 나면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네가 질문하기 전에 꼭 여기다 질문을 좀 적어서,
나중에 이거 모아서 우리 기록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뭐화안 내고 그렇게 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아, 근데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애가 그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요. 왜 애가 질문을 안 했을까요? 예, 이런 경향의 아이들을 우리가 ADHD라고 부르거든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그래서 한 반에 평균 1명에서 3명까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명에서 3명. 근데 이런 아이들을 대응을 못하면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에게 수첩에 적으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애가 어떻게 아예 질문을 못해. 왜? 적다가 잊어버려. 그게 이제 ADHD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질문을 안 하고. 또 한 아이는 걔는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애인데 주변 애들이 자꾸 막뭐 이상한 질문하면 주변 애들이 막 좋아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무슨 수업이에요? 수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애들이 수업이 안 하게 되니까 애들이 자꾸 박수 쳐주니까 애는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질문하기 전에 속으로 다섯을 쉬어라. 하나, 다섯을 쉬고 세고 난 다음에 질문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아이도 그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요. 왜안 할까요? 속으로 하나, 다섯 세다가 질문을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 학생들의 낯선 행동 6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끼떴다, 방잠땡.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끼떴다, 방잠땡. 다시 한번 시작. 끼떴다, 끼떴다 방잠잠땡. 방장땡 근데 요게요. 요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면 떠들기, 따지기. 그러면 그 떠들기하고 방해하기는 어떻게 다르느냐?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떠드는 것과 그냥 떠드는 것의 구별이 아주 손쉽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게 그냥 귀엽게 떠드는 게 있죠? 그냥 막 그냥 쉴새 없이 그냥 시작. 그런 애는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죠. 이게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애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심리적 배경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 이런 것이 다 우울이 알고 보면 따지는 건왜 따지냐?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따지고 들때이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우울의 키재기인데 그러면 우울한 아이와 선생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울한 아이, 선생님에게요?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 우울이 더 크면 선생님이 이겨. 이게 우울 키재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애 잡아먹으려고 학교에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애를 치유하려고 나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맞붙어 싸우지 마시고 그 아이의 뒷배경, 이 아이가 왜 따지느냐? 전문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픈 겁니다. 그럴 때이 아이가 따질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 그냥 맞붙어 싸우지 마시고 응,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깝네.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해하는 거 저는 방해하는 행위 하는 애를 여기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에서
교사를 제가 쓴 책이에요.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에 35년 동안 겪은 아이들 낯선 행동을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 교사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아이는 몇 명이나 봤냐? 몇명 봤을까요?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은 여태까지 애들 가르치는 뭐 학교에서든 혹은 기관에서든 애들 가르쳤을 때 선생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한 명이라도 보신 분? 한 명이라도 보신 분. 나는 의도적으로 이 아이가 내 수업을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다. 채팅창에 있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손. 없으신가 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딱한 명의 아이를 봤어요. 얘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말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저격을 해. 얼마나 야무지게 저격을 하니 선생님들이 뻥뻥 탄 나가 떨어진 거야. 수업을 도저히 못해. 그래서 선생님 울리기도 잘하고 이놈이. 근데 10월 달쯤에 제가 아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학부모 면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아빠하고 통화하세요. 근데 말에 찬바람이 휙 도는 거야. 좀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야. 뭐지 이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아빠하고 이제 아빠 나오시라고 해서 학교 주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커피값을 내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 앞에 저기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하고 2학년 때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더니 애기 엄마가 애를 공격을 했어요. 너왜 전교 2등 했냐고. 내내 1등 했던 애가 2등 했다고 엄마가 애를 공격하고 그랬더니 얘가 기말고사에서 백지를 내버린 거예요. 한성질 하는 거죠, 애가. 뿔딱지는다고. 그랬더니 이 엄마는 또 한술 더 뜨시네. 2학기 때애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살겠다, 진짜. 그러더니 애 저녁밥을 안 해주고 아침밥도 안 해주고 애들 쳐다보지도 않는데. 와. 그래서 야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얘가 학교에 나와서 얘가 수업을 방해하는데 목적이 있죠? 네. 얘가 이때 이제 네. 우리 어머니 바깥에서 우리 어머니 치매가 있으셔요. 지금 요양보호사님하고 이렇게 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치매나 이건 사실은 똑같아. 이게 치매에 낯선 행동이나 이거 오늘 잘 들으시면 나중에 집안 어른 치매 걸리면 대처법 찾으실 수 있어요. 저 이거 상당한 어머니 덕분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그 얘기를 듣고서 산에 올라가서 저는 끝나면 바로 산에 갑니다. 아까도 지난번에 토요일에도 어느 선생님께서 교사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케어해야 되나요?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산에서 케어를 합니다. 워낙 다양한 이 낯선 행동 때문에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 많은 상처를 갖고 그대로 살아갈 순 없어. 그럼 매일매일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은 평상시 아차산 올라갑니다. 여기 광나루 아차산, 워커힐 뒤에 있는 산. 높이도 300m밖에 안 돼요. 가서 막걸리 한 통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은 막걸리 두 통을 사가지고 갔어요. 두 통을 사가지고 갔더니 두 통을 사가지고 이렇게 쭉 한강을 내다보면서 마시다가 갑자기 한 통 반쯤 마셨을 때인데 제가 좀 잠깐 어머니한테 좀 개 좀 하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뭐 말이 시끄러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제가 막걸리 두 통을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제가 왜 제가 그 눈물을 흘렸을까요? 겁이 났어요. 네. 혹시 이 아이가 뭐 하지 않을까? 지으시오 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뭐 할까봐? 이 아이의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아이가 행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막걸리가 주량이 늘어가지고 두 통으로 그랬고요. 핑계죠, 뭐, 핑계. 근데,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가장 맨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나, 이 아이가 나중에 그, 모든 레포트를 쓰는데, 이 아이가 속한 반의 아이들이 택한 주제가 자살입니다. 좀 학교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뭐 자살 어쩌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열어봤는데 그 걔네 모둠이 자살에 대해서 레포트를 사회문화 레포트를 썼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에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엄청 놀랐습니다 그때. 근데 아니나 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사실은 어떤 애들이 자살이나 자해를 한다. 수업 시간에 그냥 자는 애들 혹은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그런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학교에 나와서 그저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어떤 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사라는 교직이 참 딜레마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화를, 우울을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관심 열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1번은 낯선 행동의 우리 집 앞 지켈은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무슨 감? 우울감. 2절 낯선 행동의 예방 낯선 행동을 예방할 때 뭐 해야 돼? 엄지척이 답 엄지척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자, 선생님들 여기 자 율동. 이 비대면 수업하실 때 율동이 중요합니다. 같이 선생님도 노래 음소거 잠깐 해제하시고 같이 심차게 불러보시겠습니다. 음소거 다들 해제해 주세요. 네. 한번 일단 보시고. 낯선 행복에 벅찬 심플이 네, 무서게 물 엄지까지 원 얼굴 가리고 안 돼, 안 돼. 엄지 서로도 자, 율동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주십사 하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 요거 낯설다 이거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두 손을 앞으로 나 관심 끌기. 그다음 센 척하기. 우리 센 척할 때 허리에다 두 팔 이렇게 두손 되잖아요. 센 척하기, 공격하기, 찔러, 공격하기. 또 그다음에 도망가기. 원인은 뭐야? 우울감. 그다음 2절 낯선 행동 안 돼, 안 돼. 낯선 행동 예방 엄지척이 답. 서로 돕고 손 마주 짚고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해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치매 예방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투쟁해야 돼요.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2절 낯선 행동에 반감. 엄지척이 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 친구. 예, 박수.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행동을 할때 사실은 친구들이 엄지척을 했죠. 애가 바람직한 못난 행동은 못본 척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땐 엄지척을 해줘야만 친구들이 엄지척을 해줘야만 얘네들이 낯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교사 연수할 때인데 이렇게 산타 복장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뭐 원인은 분석을 했고요. 이제 그럼 낯선 행동에 끼떴다 방점땡이에 백신이 있을 거 아니냐. 원인이 있으면 백신이 있겠지. 제가 찾은 백신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시옷 공교롭게 시옷시옷감 이응이응감 지읒지읒감이에요. 재밌죠? 시옷시옷감 이응이응감 지읒지읒감. 자, 요거 같이 큰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소속감과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 치유 백신. 백신. 근데 이 정말 강력합니다. 얼마만큼 그 소속감이라는 게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역할을 주시면 돼요. 역할. 아이들에게 아주 사소하더라도 역할을 주시면 아이가 내가 이 반에 소속돼 있다고 느끼고 요건 자존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러 가셔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마을 선생님들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이 챙기지 못한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주시면 그것이 이 마을 학교가 존재하는
또 마을 교사가 계시는 존재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울감을 딛고 자꾸 제가 우울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우울하냐? 선생님들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위예요? 몇 위? 1위. 예, 네, 바로 1위예요. 저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제된 나라에서 1위야, 잘 산다는 나라에서. 그러면 다시 알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도 학교에 나갔다가 얘들이 왜 이래 도대체? 막 학을 뛴다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게 바로 무엇에서 비롯된다? 이 우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는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DHD 애들이 한 반에 한 명에서 세명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선생님들 수업할 때 노트북 가지고 들어가시나요? 노트북 끄덕끄덕. 네. 아니, 아니세요? 아니, 끄덕끄덕. 노트북을 가능하면 앞으로 허름한 아들이 쓰던 애들이 쓰던 거든지 중고라도 새거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들 손을 타게 되면 액정도 깨지고 그래요. 그냥 중고 한 20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그거를 일부러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반에 랭킹 넘버 원, 그 ADHD도 넘버 원이잖아요. 걔한테 이 역할을 딱 맡겨버리세요. 그럼 걔는 관심 받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합법적으로 관심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기가 막혀.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다른 사람 말잘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필요한 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가지고요. 컴퓨터 활용 누가 도와줄 사람 그러잖아요. 그 딴짓 하다가도 저예요, 이래. 그렇게 애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ADHD 킬러야, 킬러. 한 방에 보내버려.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백신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제 선생님들 넘버원맨은 바로 이렇게 캐치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근데 ADHD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라고 그랬죠? 다른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는데 그럼 다른 여러 반에서 왔잖아. 그럼 얘네들이 꼭 따로 앉아 뭉치 앉아. 님들은 애들은 그 서로의 성격의 그 빛깔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ADHD 넘버 2하고 넘버 3가 같이 앉으려고 그러나고. 그러면 자 이걸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냥 막연히 야, 니네 떨어져 앉아. 그러면 애들이 떨어져 앉을까요? 애들이 팔은 뭐라 그래? 선생님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네, 요게 좋은 거예요. 요거 아이스크림 막대. 그죠? 힌트. 이거 여기에 답이 있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 누가 답해 주세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뽑기. 복기. 맞아, 맞아. 이거를 컵에다가 이렇게, 컵에다 넣고, 애들 이름 써가지고, 컵에다 넣고, 자, 얘들아. 퓨전이 강세라는 걸 아니? 원래 잡종이 강세인 거야. 그러니까 식물, 동물, 식물도 서로 다른 존재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도 여기서 아는 애들 만나서 하면 안 돼. 그러면 IQ 떨어져. 서로 다른 애들끼리 한다. 자, 그리고 자기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정한다. 그러면 이거 뽑잖아. 그러면 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죠? 또 탓을 할 수가 있나. 이게 가장 좋습니다.
뭐 자리 배치 프로그램 플래시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애들이 승복을 안 해. 근데 자기가 뽑았거든. 그거 어쩌래? 뭐 네가 네 손목을 잘라라. 그래서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하셔. 그런데 똑같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일주일 고생해야지 뭐. 그리고 그 다음 때또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사람과는 두번 다시 앉지 않는다라는 룰도 만들어 주시고. 그럼 애들도 다, 90% 이상의 아이들은 배움이 일어나길 원하거든요. 예,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브,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서. 보컬,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이게 이제 제가 저의 수업인데 이제 수동태라는 게 영어에 이게 상당히 그 중학교 2학년 애들에게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여기 좀 모두 학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얘저 좋아 죽어 재밌어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실은 천호중학교에서 유명하게 ADHD로 지목받은 애 얘하고 얘하고가 이쪽에 앉은 애. 그런데 얘네들은 가만히 45분을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떼를 낸게 얘들아. 근데 얘가 마침 천호중 그 밴드부의 드러머예요. 여기 드럼체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얘한테 드럼체를 두개 사주고 얘네들 소속감 느끼게 하려. 얘는 또 캐스터네츠. 추억의 캐스터네츠. 여긴 뭐야? 탬버린? 예, 여기 트라이앵글. 이 난리 구석을 만들어 줬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제가 노래를 그때 막 만들었어. 이내 얘네들하고 내가 수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방밖에 없다. 얘네들 뭘 높여줘야 돼? 시옷감과 지읒지읒감. 자, 여기 채팅창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두 가지 백신을 만 가지면 어느 수업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두 가지 백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의 교실, 전국의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겨워하시거든요. 선생님들, 마을 선생님들도 학교 가셔서 행복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행동 뒤치다꺼리하다가 폭삭 늙어. 아, 내가 이럴라고 마을 교사가 됐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제가 연극대사,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하옵소서. 조금 아까 보셨지? 저게 공부야, 저게? 어른들 보시기에 뭐 같아? 네? 진짜라 짜다. 이게, 기다려. 그치. 이래야만 선생님도 살고 애들도 산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신체학습자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이 가면,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나대고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걔네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수업이 안 돼요. 그 기회를. 그래서 창신동에 가서 제가 열심히 사재기 한 거.
교실 뒤에 있어요, 이게 다. 분장실이 있어. 그래서 뭐 할 때면 이렇게.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옵소서? 지랄을 허옵소서. 같이 연극 배우가 되는 이유로 아랫배에 힘 주시고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무엇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무엇이 일어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학교가 다 뒤집어진 거지. 근데 저는 그 파도를 저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파도를 넘은 거죠. 그러면서 애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백신을 주었고 그래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머 뽀로로 지시봉 음성 변조기 감사합니다. 빠르게 자 40, 30 거봐 딱 35분 되니까 몸이 멈춰 이게 이제 쉬시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15분 더 쉬시고 근데 제가 채팅창을 크게 열어놓을 텐데 그냥 쉬시는 15분 이번 15분은 그냥 쉬시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나씩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 질문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시간은 질문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서 40분, 45분, 55분에 3시, 40, 50분,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